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황금. 어쩌다 보니 꽁트 전문가가 되어버렸고, 본업은 의사이고, 이제 유튜브 금닥터 채널의 주인, 1인 채널, 혼자 편집, 아이디어, 연출 다 혼자 하고 있는 꽁트 전문가가 되어버린, 개그맨이 되어버린 저입니다. 전 좀 맞아야 해요. 의대생 등장해요. 등장합니다. 형! 금닥터 형! 형, 너 고3? 너 고3이 아니냐? 아, 반갑다. 고3 어서오고. 그래, 그 공부 힘들지? 아, 이 코로나가 뭐라고 그 공부가 만만치 않아. 그지? 진짜 좀 빡치겠다. 그래, 아. 형, 요새 나 공부 좀 힘들어. 어떡하냐. 아, 형, 공부 어떻게 해야 돼? 아, 어떡하지? 공부. 그니까, 공부 어렵지. 공부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. 고3초. 안녕하세요. 그래, 금닥터야. 마침 잘 왔다. 네? 삼촌이 물어볼 게 있으니까 좀 들어와봐라. 아, 네. 야, 이따 얘기하자. 형, 안녕. 그 이번에 삼촌 친구가 말이야. 에? 이번에 삼촌 친구가 손이 막 떨리고 힘이 빠진다고 하더라. 그거는 그러면은 뭔 병이야? 에? 이러고 내가 어떡해. 아니, 그 삼촌 친구가 그 동네 병원에 갔는데 글쎄 그런 증상을 말하니까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머리 사진을 찍어보자고 했더라고. 근데 이 의사놈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. 그 동네 병원 의사들은 솔직히 좀 별로 아니야. 어? 그래갖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요. 예? 삼촌, 저는 의대생이고 그 아직은 그런 거 몰라요. 보시오, 책이고 의대 공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쉬운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? 공부를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어?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면 되냐 안 되냐? 네가 좀 풍문으로 좀 들은 게 있을 거니까 생각나는 거 말해봐. 아, 모르겠는데. 삼촌, 혹시 친구분이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있어요? 그건 내가 모르지. 에? 그건 어떻게 한다냐? 그냥 그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이 떨리고 응? 그런다니까? 힘이 빠진다니까? 뭐 그거부터 말해보라고. 아니 내가 응? 아, 삼촌, 그러면 저도 모르죠. 아, 그래도 네가 응? 듣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어? 그 누구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니고. 야, 의사들 믿기가 힘들어. 대충 사단계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하는데 너는 어디 다닌지 벌써 3년, 4년 돼가는데 알겠지? 아, 좀 해봐. 응? 아, 그럼 삼촌 그 친구분 머리 CT 찍어본 적도 없대요? 모른다니까? 그러면은 그 손 떨리는 게 어떻게 떨린대요? 그냥 손이 떨리면 떨리지.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? 그래요. 아니 그 CT를 찍으려면은 요새는 응? 대학 병원에 가야 돼. 요새 근데 코로나다 뭐다 해갖고 그 병원 가기가 쉽냐? 쉬워? 또 대학 병원은 뭐냐? 그냥 가지도 못해. 뭐 들고 와야 돼. 뭐냐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달라고 하더만. 그냥 뭐냐 그 뭔지 알지? 아, 그 진료의뢰서 말씀이시죠? 진료의뢰서? 그래. 야, 근데 그 진료의뢰서 그게 뭐라고 그걸 돈 받아 처먹냐 의사들은? 어? 그 뭔데? 그거 하나 종이 좀 써준다고 그걸 뭐 돈 다 지들끼리 돈 받아보려 하는 것이지? 아, 그게 그 자기 면허번호로 책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. 아무튼 돈독이 다 올라서 의사들은. 그래서 안 찍었다. 제 생각에는 신경과 한번 가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. 서울대 병원장이 와도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. 한번 신경과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해주세요. 그래? 신경과? 그 뭐 하는 거야? 그 치매하는 거 아니야? 내 친구는 치매 아니야? 기억력 멀쩡해! 어디? 아니. 아, 그 신경과가 그 치매도 담당하긴 하는데 뇌졸중, 뇌종양 그런 게 생긴 걸 보러 가는 데가 신경과예요. 손 떨린다거나 이런 것도 신경과가 보시고요. 그래? 알았다. 여보세요? 응, 난데? 응. 내가 조카한테 물어봤어. 야, 말잖아. 그 의사 조카 있다고. 삼촌, 저 아직 의대생. 물어봤더니 그 신경과 가갖고 머리 한번 찍어보라고 하더라. 그 의사가 틀린 말은 아닌데 사기꾼인가 아닌가는 가봐야 아는 거고. 그래. 금닥터야, 고맙다. 아니, 뭐, 제가 한 것도 없는데. 그래, 너한테 물어보니까 마음이 편하구만. 의사 새끼들은 뭐만 하면 히트 진짜, 엑스레이 진짜, MRI 진짜, 소음파 진짜 난리니까 그 믿을 수가 없어. 왜 그런 거냐? 왜 그게 다 그런 거요? 글쎄요.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관상쟁이도 아니고 보면 뭘 찍어봐야 알지. 그래, 너는 그런 의사 되지 마라. 알았냐? 그렇게 무턱대고 환자한테 뭐 찍는 사람 되지 마라. 알았어? 네. 형, 나 공부 알려줘! 형, 나 공부 알려줘! 자, 여기까지 의대생이 친척 어르신을 만난다면 3편이었습니다. 몇 가지가 좀 더 있긴 한데 선 넘는 게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이 삭제를 했어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.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!